남자 일반부 200m 이병규, 이정태, 김구경, 이재하, 박태건, 고승환, 신민규, 오승환, 오승우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고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20초 74의 예선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하 선수도 20초 76, 그리고 김구경 선수까지 20초대에 기록을 수립을 하면서 아마 이 세 선수의 경합이 또 다른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플레인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의 오승우 선수입니다. 네, 오승우 선수는 21초 55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대표 서울특별시청의 신민규 선수입니다. 이어서 국군체육부대 충청북도 소속의 고승환 선수입니다. 네, 고승환 선수는 20초 74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육상 선수권 대회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200m에서 이어서 올해인 강원도청의 박태건 선수입니다. 이어서 이재하 선수입니다. 서천군청 소속이고요. 어제 100m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네, 20초 76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광주 광역시청의 김구경 선수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청 소속 경기도 대표 이정태 선수입니다. 이어서 경산시청의 이병규 선수입니다. 네, 21초 59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기록 20초 40, 전국 체육대회 기록은 20초 66입니다. 자, 예선 기록으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아마 대회 기록을 넘어서 한국 신기록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선수들의 예선의 컨디션이 보였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20초 66과 20초 40을 좀 머릿속에 넣고 이 경기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구경 3레인, 이재하 4레인, 박태건 5레인 출발했습니다. 자, 200m 남자 일반부 박태건 선수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태건이 5레인. 자, 이제 곡선주로 빠져나오면 직선주로입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승환 선수가 약간 앞서는 듯한 자,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승환 선수가 빠른데요. 고승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승환이 나옵니다. 고승환이 나와요. 자, 고승환 기록 좋은데요. 고승환 이제 결승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결승선 동부했습니다. 기록 20초 6대 20초 57 20초 57이면 대회 기록이고요. 네, 대회 기록을 수립한 듯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바람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초 55 대회 기록입니다. 아, 역시 예선 기록부터 사실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아, 고승환 선수가 올해 이렇게 하면 출전했던 4개의 대회에서 모두 다 1위를 달성합니다. 익산대회, 육상선수권대회, 실업연맹전 1위 했었고 오늘 전국체육대회까지 1위를 하면서 고승환 선수 이번 대회 시즌에 4관왕에 오릅니다. 자, 스타트에서는 5번 레인의 박태건 선수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여졌었지만 코너를 빠져나온과 동시에 고승환 선수가 약간씩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승환 선수의 코너링이 상당히 좋았네요. 아, 여기서 코너에서 속도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좋은 기록으로 연결하는 그 저 고승환 선수의 되게 부드러운 어떤 저런 동작들이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200m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 별명이 화려한 곡선인데 정말 이번에 고승환 선수가 이 곡선을 정말 잘 탔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재하 선수도 최근에 몸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김구경 선수를 살짝 앞서면서 또 2위까지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남자 일반부 200m 고승환 충북 대표 금메달, 충남 대표 이재하 은메달, 그리고 광주 대표 김구경이 동메달, 대회 기록이 오늘 경신이 됐습니다. 이제 여자 일반부 200m 선수들이 출전을 하겠습니다. 유지연, 김혜지, 김다정, 이민정, 김소은, 서지연, 오수경, 이연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자, 서울대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현희 선수입니다. 7레인 강원도청 오수경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6레인 충청북도 대표 진천구청의 서지현 선수입니다. 네, 24초 53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어제 100m 금메달 땄고요. 이어서 5레인의 가평군청 경기대표 김소은 선수입니다. 네, 24초 84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를 봐주십시오. 340번 달고 있는 이민정 선수 올해 7번 이번 시즌 7번 1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3레인 안동시청 경북대표 김다정 선수입니다. 네. 2레인 전북개발공사 전북대표 김혜진 선수입니다. 1레인 경북대표 안동시청의 유지현 선수입니다. 네, 25초 17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민정 선수가 3년 전부터 아주 좋은 모습이죠. 네, 지금 뭐 이민정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마다 지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m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선수들도 이민정 선수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민정 선수 4레인
오늘도 우승하면 이번 시즌 8관왕 출전했던 모든 대회 금메달. 예전에 김건우 해설위원이 한 10년 동안 그랬던 모습이었었는데 이민정 선수가 최근 3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민정 4레인인데요. 자, 곡선. 자, 이민정 선수가 초반에 좋습니다. 돌이. 지금 6번 레인에 서지현도 좋거든요. 자, 이민정. 자, 서지현 선수와 이민정 선수의 서지현. 경합이 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지현이 빨라요. 서지현이 빨라요. 자, 서지현 좋거든요. 서지현이 빨라요. 서지현. 네, 자, 이민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정이 서지현 수월했습니다. 자, 이민정이 이민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자, 결승선, 결승선 이민정 서지현. 이민정이 조금 더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이 빨랐습니다. 아, 서지현이 중후반부까지도 아주 좋았는데. 아, 역시 서지현 선수는 뭐 100m를 우승을 하면서 일단은 스피드는 일단 확실히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24초 15의 기록 이민정이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확실히 이민정 선수가 정말 자신의 갖고 있던 장점을 여지없이 후반부 레이스에서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100분의 7초 차 이민정과 서지현. 이민정 금메달, 서지현 은메달, 김소훈이 동메달. 아, 정말 코너를 빠지면서부터는 6번 레인의 서지현 선수가 조금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이민정 선수가 확실히 이런 경험이 많은 선수가 후반 레이스에서 잘 풀어나갔던 게 좋은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스타트에서도 이민정 선수가 좋았고 일단은 뭐 6번 레인의 서지현 선수는 100m 기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초반 스타트에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서지현이 빨랐어요. 네, 하지만 지금도 빠릅니다. 네, 경합을 펼치면서 이민정 선수가 스퍼트가 이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아, 아, 여기서 마지막까지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1위로 들어오는 모습. 한 70m 정도 남겨놓고 한 60m 정도에서 추월을 했습니다. 이민정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 올 시즌 200m에서는 모두 우승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 서지현 선수가 이번에 이민정 선수를 제쳤으면 이번 대회 2관왕이거든요. 어제 100m에서도 금메달 땄기 때문에. 금메달 시흥시청의 이민정, 은메달 진천구청의 서지현, 동메달 가평군청의 김소훈 선수. 자, 그리고 이민정 선수는 어제 100m에서 동메달에 이어서 오늘 200m 금메달을 추가했고 이번 시즌 200m 출전한 모든 대회 우승,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